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우리가 어저께 함께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영적인 은사들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요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고 그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했던 사도 바울이요 맨 마지막에 내가 더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쳤던 것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어제 우리가 읽었던 12장 마지막 말씀 12장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 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했죠. 여기서 가장 좋은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는요. 휴포볼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측량할 수 없이 뛰어난,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가장 좋은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그 12장에 등장했던 수많은 은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많은 은사들을 다 합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보이겠다고 말하고 있지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비교조차 되지 않는 길이 있다고 말하면서 13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를 말하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이요. 지금 뭘 말하고 있죠? 그 모든 은사, 특별히 앞에 세 가지 은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와 그리고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사용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특별히 좋아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더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자신들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영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성숙한 자라고 자랑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고린도 교회는요,
어떠한 지식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사 중에서도 이 세 가지 은사를 자랑했는데요.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를 높이고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런 세 가지 은사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산을 옮기는 그런 은사를 행한다. 이게 뭐죠?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몸을 불살라서 내어 바치는 순교나 그런 봉사나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쓸데가 없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가장 좋은 길이란 뭐죠? 바로 모든 은사를 사랑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더욱 좋은 은사들은 뭘 말하는 거죠? 사랑 안에서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상대방에게 나타났던 은사들을 이렇게 비교하죠. 아,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갖고 나는 이런 은사를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한 거죠. 아무리 은사가 놀랍고 귀하게 보여도 사랑을 통하지 아니하는 은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들려줬던 이야기입니다. 꽤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굉장히 마음속으로 흔들리게 되어질 만한 충격적인 이야기로 사도 바울이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이야기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만 들려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과 다르지 않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산상수훈에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을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네, 지식의 은사를 말하죠. 하나님 말씀을 말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놀라운 축사의 은사를 말하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것이 산을 옮길 만한 그 은사, 바로 기적의 은사인 거죠. 그런데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 가운데 행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길,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는데요. 그것이 뭐예요? 사랑 가운데 행해지는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부분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이 있는데 조금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정말 이것들 다 좋은 건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게 최고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 가운데 은사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랑 가운데 은사가 행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전혀 가치가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탁월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느냐 아니면 아무런 가치가 없느냐, 그 기준이 무엇이죠? 사랑 가운데 행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는 다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행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은사를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뒤에 이어서 그 사랑으로 행한다는 게 무엇인지, 은사를 사랑으로 행할 때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4절에서부터 6절까지 표현하고 7절까지 표현합니다. 한번 보시겠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14가지 특징을 얘기하는데요. 참 독특한 것은 처음 시작이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고 맨 마지막에 끝나는 것도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끝나게 되어지는 특별한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건 사랑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직하게 읽으면 어떠세요? 저는 이 말씀을 정직하게 묵상하고 읽으면요, 제 마음속에다 커다란 돌덩이를 하나 이렇게 얹어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4절에서 7절까지 등장하는 사랑의 특징이요, 저랑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없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14가지 특징 중에 한 가지 정도는 그래, 이거는 나도 이제는 있어 이렇게 말할 만도 한데요, 단 한 가지도 저에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에게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요, 이 사랑에 대한 4절에서 7절까지의 이 말씀을 정반대로 읽으면 그게 저더라고요. 저를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저를 정직하게 비춰보니까 이렇게밖에 소개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않고 시기하고 자랑하며 교만하고 무례하게 행할 때가 있고 자신의 유익을 찾고 화를 내고 악한 것들을 생각할 때가 있고 때때로는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가 기쁘지 않을 때가 있고 못 참는 것이 있고 믿을 수 없는 것들이 있고 바라며 견디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솔직하게 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요, 마음속에 돌덩어리를 하나 얹어놓은 것 같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소개한 이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길, 이 최고의 길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인데 제게는 불가능한 거더라고요. 제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저는 이 최고의 길을 갈 수가 없구나. 이것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읽으면서 만난 결론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펴보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단순히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중간에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요, 이 은사가 사용되어질 때 사랑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이 사랑에 대한 성격, 사랑에 대한 정의처럼 보여주는 이 부분은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대신에 예수님을 집어넣어서 이 4절에서부터 7절까지로 쭉 읽으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조금도 이렇게 맞지 않는 게 없고요. 아,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들한테 너희들 은사를 사용할 때 그냥 은사만 사용하면 안 돼. 사랑도 담아서 사용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더 사랑을 가져라. 사랑하라고 노력해라. 은사만 사용하면 안 된다. 사랑도 같이 담아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받은 은사를 사용할 때, 그 은사를 행할 때 너희를 통하여 사랑이신 예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사랑이신 예수님이 왕되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없는 거야. 너희가 그 은사를 사용할 때 너희 안에서
완전한 사랑이신 그 예수님이 너희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더 나은 은사,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인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고 말하죠. 또 때때로는요, 이것을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같이 설교하면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왕 되신 삶이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는요, 이것을 성령 충만한 삶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어떤 표현으로 설계되었건 관계없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선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지 않으시면, 왕 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섬김, 헌신, 봉사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그러면 주님께서 진짜 왕이 되셨나? 주님이 정말 나를 통하여서 그 은사를 하고 은사를 사용하고 계신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것을 점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을 한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그 자리에 오늘 소개한 사랑이 넘치는가? 그 사랑이 가득한가? 이것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왕되심으로 내가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속으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나타나는 은사의 현상, 신비한 일들, 그 사역의 열매, 보여지는 결과, 그 모습에 마음을 두었어요. 그래서 누구의 은사가 더 뛰어나고 누구의 은사는 별 가치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건 우리 안에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은사가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도 주님께서 저에게 왕 되셔서 그분이 사랑으로 이 시간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이 말씀을 비춰서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으로 땀 흘리며 하나님께 섬기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2절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선명하게 하는 말씀을 정말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 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지 않는 그 어떠한 은사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무가치해요. 아무리 많은 대가를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수고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삶을 심지어 죽음까지 순교 현장까지 내어드린다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는 은사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명한 선언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직 주님께서 왕 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으로 들어오셔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선물들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절대 우리에게 보여지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은사가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진 것과 관계없이 오직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분의 왕 되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절, 3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들으시고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삶을 살지 않게 하소서. 오직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왕 되신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주님께서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하루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또한 담아주셨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그 삶 살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이 왕 되신 삶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삶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선물로 주셨고 오늘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능력도 하나님 은사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의 삶이 하나님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 없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소서. 오늘 왕 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서 내 삶을 사시는 그 삶 살게 하소서. 저에게 허락된 어떤 은사라 할지라도 오직 주님께서 사랑으로만 역사하는 아버지 삶 되어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제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대로 사는 헛된 삶, 하나님 내가 왕 되어 사는 그 헛된 삶 살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철저하게 나에게 왕 되시고 통치자이시고 왕 아버지 그 다스린 자 되어 주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24시간이 주님과 나란히 걸어가는 삶 살게 하여 주소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일이 하나님 아버지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주의 은사가 풍성하게 누려지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